있다네요. 매일 밤낮 인물화만 그리니 결국 고갈되고 만 그림 속 모델. 그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할아버지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는데, 그렇게 지난 30년간 찍어온 2만여 장의 인물 사진은 할아버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기에 이르렀다. 여자들은 여러 장 찍어주는데. 네. 모델 한번 해봐요. 무슨 모델이에요? 남자 모델. 아유, 이 정도 미남이면 뭐. 아, 그래요. 모델 할아버지 금 좀 주시는데. 또 얼었다 얼었어. 내가 일이 좋아. 응? 저요? 옷은 남자 모델이 더 귀해요. 어? 오늘 할아버지 개 탔다 개 탔어. 또 경직됐어. 그런 모델. 네. 아침나절 귀하게 얻어낸 인물 사진을 캔버스 위에 옮겨 담는 할아버지. 와, 근데 구도 제대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? 네네. 사진 속 주인공이 캔버스 위에 다 채워질 때까지 할아버진 자리를 뜰 생각이 없는 모양. 오, 살아나네요. 느낌이 참 좋아요.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마무리까지. 잘 그리신 분이 제일 부러워. 아니, 벌써 다 그리신 거예요? 덜 그린 게 아니지. 요약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말려요. 그 여러분 칠할수록 더 좋은 색이 나오는데 말일 동안에 또 딴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지.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.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탄력을 받는다는 할아버지. 좋으니까. 작품이 마르는 동안 쉴 법도 하구만. 할아버지는 또 다른 작품 산맥이.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. 여든 하나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림에 대한 엄청난 열정. 안 힘드세요? 지금 몇 시간째인데? 원하는 거는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. 가지고 싶은 거 다 그릴 수 있고. 그럼 그것도 이상 좋을 게 뭐 있어요? 할아버지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리도 그림에 푹 빠지게 된 걸까? 젊었을 때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난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가로서 기반을 잡아야 되겠다.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꿈은 내려놓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지난 시절. 이래가 안 되겠다. 내 인생을 이제는 나를 위주로 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바로 그림이었는데, 그중 인물화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누군가의 얼굴을 그림이어 얻는 기쁨 때문이었다고. 선물을 하면 그분이 좋아하죠. 굉장히 기뻐합니다. 네.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했는 일이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 하는 이걸 느낍니다. 그러면 누구라도 할 만한 일이죠. 누군가에게 그림을 선물하면 더 크게 돌아오더라는 감동. 그 재미에 할아버진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붓을 내려놓은 적이 없단다. 다음 날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정성을 들여 그림을 포장 중인 할아버지. 선물하실 건가 봐요.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니, 이게 본인이 직접 개봉하는 기인데 남이 먼저 보면 안 돼요. 어째 주는 사람이 더 설레 보인다. 와. 그렇게 오늘 할아버지의 정성을 선물받을 주인공은? 모델이 좋아서 작품도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. 감사합니다. 정말 기쁘겠어요. 표정이 궁금해요. 어때요? 감탄사 영화가 되네요. 좋은데요? 네, 완전 진짜 감동이에요. 지난번 거리에서 모델을 서줬던 그 아가씨. 처음에 이렇게 그림 그려주실 줄 아셨어요? 아니요. 전혀 몰랐어요. 그냥 이게 사진 몇 장 찍는 거라서 그냥 했는데 정말 이렇게 깜짝 선물이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. 그림을 받은 사람의 감동이 할아버지에겐 더 큰 선물이다. 할아버지 꿈이 있으세요? 꿈? 바로 이런 일이 꿈이야. 네.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. 욕심 같아서나 대구 시민들 다 그리고 접습니다. 대구 시민들 전부 다? 그럼요.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을 생각하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선물을 만들어내는 이해호 할아버지.
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